안녕하세요. 가온카 TV입니다. 10월 31일은 할로원데이 축제날입니다. 이날은 세계 각지에서 할로원데이를 즐기는 축제가 다양하게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마스크로 인하여 많은 축제들이 취소되고 미루어졌습니다. 언택트 시대 처음 맞이하는 할로원데이입니다. 마트에 방문하니 다양한 종류 할로원데이 소품들이 진열되어 있더라고요. 소품을 구입해서 가족들과 함께 집을 꾸며 침체된 분위기를 바꿔보지 않을래요? 할로원데이 유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욕심 많고 굳으실 영감잭은 죽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였답니다. 악행을 너무 많이 저질러서 지옥에도 못 들어가자 악마에게 캄캄한 곳에서 길이라도 찾을 수 있게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악마는 지옥에 있는 불덩어리를 하나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잭 영감은 불덩어리를 호박에 담아 들고서 쉴 곳을 찾아 오늘날까지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할로원데이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잭 오랜턴입니다. 잭 오랜턴은 커다란 주황색 호박 속을 파내고 악마의 얼굴 모양으로 눈, 코, 입을 도려낸 뒤에 속에 초를 고정시켜 만든 등입니다. 잭 오랜턴은 망령들을 위해 어두운 길을 밝혀주는 것으로 할로원데이의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우리도 잭 오랜턴 등이라도 꾸며놓아 집안 분위기도 바꾸고 마스크를 하루빨리 벗을 수 있게 기원해 봅시다. 지금부터 다양한 종류 할로원데이 소품들을 구경해 보세요. 'Cause we'll be together all.